오늘 머니 투데이 2024년도 7월 23일자 기사입니다. 트럼프 47%, 해리스가 45%, 민주당 결집, 초박빙 접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서 전격 하차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지지율 격차가 2포인트로 바이든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가 22일 현지 시간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 사퇴 후첫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지지율을 기록했고, 민주당 대선 주자 유력한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이 45%를 기록했다. 아무튼 이긴 건 아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사퇴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6포인트 차로 따돌렸는데, 해리스 부통령과 대결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 움직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유권자들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사퇴 후 올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비율이 27%로 공화당 지지자 24%보다 높았다. 또 민주당 유권자 65%는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주자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발표된 퀴니스 피엑 대학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 49%를 얻어 해리스 부통령 47%를 2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다만 이번 조사는 19 내지 21일 실시됐다. 바이든 대통령 21일 오후 재선 포기를 선언하고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도박 사이트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승률이 급등하고 있다. 니온 게이자에서 따르면 도박 사이트 프레딕티드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승률을 바이든 대통령 사퇴 전 27%에서 21일 40%까지 뛰었다. 그러니까 27%에서 40%까지 뛰었다는 거죠, 이게.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률 같은 기간 4% 떨어져 60%를 기록했다. 마켓워치는 여러 도박사 사이트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 가능성을 훨씬 높게 평가하지만 상황이 유동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예컨대 지난달 중순 경합주에서 실시한 폴리티코 모닝 컨설팅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53%, 바이든 대통령 57% 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55%로 낮았다. 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다는 응답은 6%로 트럼프 전 대통령 1%에 비해서 높았다. 유권자들의 이런 태도가 해리스 부통령의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아직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폭대학교의 데이비드 팔레올로거스 정치연구센터장은 대선 판도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다면서 정치인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 이후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결집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부부와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원장,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잇따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 하원 원내대표의 지지 선언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지자들의 기부금은 쇄도하고 있다. 해리스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 사퇴 발표 후 24시간 동안 8,100만 달러, 1,124억 원 모금이 됐다고 밝혔다. 해리스가 모금이 많이 불어나는가 봐요. 총 88만 8천 명이 기부했는데 이 가운데 60%는 올해 첫 기부자로 집계됐다. 새로운 기부자가 60%로 했으니까 가망이 있어 보이네요. 지금 저기 저의 선글라스 크로스 유튜브 지금 블로그가 심하게 낙동강 상류에서 30% 기준치 30배의 카듐을 방출해서 대구, 구미, 부산, 창원 시민들의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Y기업 하수인들이 우리 집 주변을 지금 진치고 우리 집에 독가스를 보내고 대문과 내 자동차에 독을 묻히고 이런 기업인데 독을 던져서 개를 죽이고 그래요. 독가스 파이프를 우리 집에 내고. 근데 이제 하수인들이 지금 내 인터넷, 내 블로그, 유튜브에서 지금 글을
지금 숏을 올리지 못하게 한 12시간을 막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정치 코멘트를 그 롱도 뭐 2분짜리가 15분씩 걸린대요. 이렇게 업로드 시키는데 업로드를 방해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를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치 코멘트로 롱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장난치고 또 못 올리게 하면은 바로 생방송을 내일부터 할 작정이에요. 만약에 이 Y 기업이 계속 하수인 시켜서 내 글들을 저기 유튜브에 올리지 못하게 방해치면은 내일은 오늘 또 이게 이제 안 올라갈 경우는 다시 생방송으로 바로 이것이 못 올리게 방해를 칠 경우에 생방송으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오늘 머니 투데이 2024년도 7월 23일자 기사 트럼프 47%, 해리스 45%, 민주당 결집 초박빙 접전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